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사실 해외 쪽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몇몇 대형주가 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이 점에 좀 집중을 하긴 했었어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으로 일단은 변동성은 여전하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쵸. 어떻게? 고점 대비 2% 빠졌다가 저점 대비 1% 올라가는 그게 이제 대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변동성이 커진 요인들인데 외국인들의 놀이판이죠, 뭐. 일단 뭐 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어제 국내 언론이 나왔지만 네. 그 내용은 이미 일주일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왜 단독을 붙였냐고. 그러게요. 그게 많이 전 이제 그게 조금은 이해는 의견이. 안 되지만 네. 일단 그때 이미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해외 언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언론을 인용을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요. 네.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뭐 그러냐면, 어디에 의하면이면서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사실, 이게 팩트만 놓고 보면, 국내는 애플로부터 받았다. 근데 그 애플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애플은 우리나라 회사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다른데. 나라들도 많이 보냈다. 이게 팩트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닌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지난주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그 조지아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어제 갑자기 또 단독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네. 반응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아, 일단은 근데 좀 지켜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거의 몇 시간 후에 또 보니까 다른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터넷 매체에서 확정된 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느 게 진짜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하게 또 되면 거기밖에 없어요, 공장이.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으로 네, 그리고 거기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걸로 이미 아, 만약에 되면 이제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지금 기아차가 기아 쪽에서는 일단 결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당연하죠. 발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했고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지금 매체에서는 기아가 맡을 듯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를 인용해서 왔다. 인용해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이것 때문에 그니까, 많이 좀 예. 등락이 있었어요. 그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언론들만 보지 마시고 네. 해외 쪽의 언론들, 그 다음에 애플과 관련된 보도가 잘 나오는 곳 같은 경우를 계속 찾아보시면서, 왜냐면 투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계속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떤 사업 분야에서 뭐 그만두겠다, 적자 나는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이번에 CES 발표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호평. 호평, 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 이거, 둘들 예, 많은, 롤러블, 네. 예.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결정된 거 없을 때 들어가서 잘 돼서 수익이 크게 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는 좀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들어가셔야죠. 항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해서 뭐 1.7%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일부 메모리 처리되면서 특히 자동차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한때 0.5% 가까이 그 하락을 했었던 그 뒤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지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관련된 또 대형주들이 또 강세를 좀 네. 보이는 뭐 LG전자라고 해도 될것 같거든요. 눈에 딱 띄어요. LG전자 1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마그나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기대를 모으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생각도 애플카 얘기 들어서. 나올 때 그렇죠. 그렇죠. 예. 마그나도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저기 같이 한번 협력할래? 이러는 네, 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애플카와 관련돼가지고는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걸 잘 막고 있어서 네. 그 쉽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의 비밀주의, 비밀 정보 뭐라 그럴까요? 그 공급사의 비밀 원칙인가? 그렇죠. 그거 좀 정 풀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